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이모일주에 대해서 해볼까요? 자, 이모일주의 요화 정재는 화로 되어 있죠. 만약에 정재가 수라면 보이지 않는 정재인 거고 화로 되어 있으면 다 드러나서 보여지는 정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재는 보여지는 정재예요. 정재는 내 것이고 내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정재가 됩니다. 화로 보여지니까요. 이모일주 남자가 여자친구랑 밖을 나간다. 이것은 내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두드러지게 돼요. 더 드러내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임수가 이 화를 얼마만큼 통제하고 절제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수가 얼마나 강한가. 이 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화 정재를 잘 통제하고요. 약하면 약할수록 이 오화에 붙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화가 강할수록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이끌려 다니는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음란지합 또는 애정지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가 강할수록 음란지합에 가까워지고요. 수가 강할수록 애정지합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화가 강하면 오히려 통제하지 못하고 이 오화 정재에게 놀아난다, 끌려다닌다, 노예처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란지합이라고 하죠. 음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음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 란이라는 글자는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흩어진다는 소리예요. 화가 강하니까 수가 끌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알면서도 빠져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런데 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부분을 통제하고 이성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지지의 신금이라던가 자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지의 신금이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은 임수를 마르지 않게 하죠. 아주 길합니다. 자수 같은 경우는 임수가 왕해지긴 해도요, 좌우충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격정적이게 돼요. 격정적이게 되고요. 흥분시키게 되죠. 그래서 신금으로 있을 때가 조금 더 괜찮다,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수는 물론 임수가 강해지긴 하지만은 충이 되는 것들 때문에 격정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성적인 코드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애정지수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이 둘 사이에는 습자지 한 장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정재가 일지했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것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이모일주에게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 남자친구가 아닌데 마치 하는 행동은 내 애인처럼 하거든요. 친구 관계인데 팔짱을 낀다거나 뭐 볼을 쓰다듬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잘해요. 그래서 이모일주는 주위 이성들에게 굉장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친밀도가 높은 거고요. 그 장점이 부정적이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게 이모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모일주의 토를 보게 되면은 직장을 다니는 직장 지명이 되고요. 목을 보게 되면은 개인업을 합니다. 화토가 강하면 강할수록 직장에 매달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는 힘든데 직장에선 나를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화토가 강한 명은 금을 봐서 생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모일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일주는 계유일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